새 거. 첫째니까 새 걸 사줘. 동생은 너무 어리니까 새 옷을 사줘요. 네. 근데 제 선물이라고 봤는데 형이 입던 걸 봤던 거야. 난 아는 옷이죠. 오. 분명히 형 옷이야. 그걸 선물처럼? 선물처럼 온 거예요. 이거를 알고 있는 옷을. 그러니까 이거를 엄마한테 어필을 못했어요. 그때부터 약간 짜증해서 그 전부터 뭐가 있었냐면 내 출생에 대한 의심이 생긴 조금씩 있었어. 그 전부터. 왜? 형하고 동생은 잘생겼어요. 잘생겼어요. 확실하네. 좀 달라요? 그게 뭐냐면 여기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. 저희 형님은 Take On Me 부른 아하 리, 네, 알죠? 네, 네. 그 리디싱어처럼 생겼어요. 진짜? 뾰족하게. 그럼 확실하네. 네. 되게 다른데? 의심의 여지. 그리고 동생은 조금 다르지만 쌍꺼풀도 있고 남자스럽게 생겼어요. 그리고 웃긴 건 동생은 수염이 많이 난다, 수염이 안 나요. 지금 와서 하는 거지만 심지어 이제 붙여가는 거죠. 그래서 엄마한테 살짝 물어봤어요. 진짜 아무렇지도 않은 듯. 엄마, 저는 왜 달라요? 근데 어머님 항상 일하시면서 정말 엄마들의 뻔한 레퍼토리. 넌 다리에서 주소 왔어. 아무렇지도 않고. 근데 엄마는 아무 설거지 일하시면서 순순히 말해주시는. 순순히 말해주는데 그게 이제 난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슬프지도 않았어요. 올게 왔구나. 그렇지. 애들은 시각하게 봐. 그리고 그걸 시각하게 봐도 차라리 내가 진짜 엄마를 찾아가야겠다. 저금통을 가지고 일단 최대한 다리 쪽으로 가보자. 가는데 애들의 심리는 참 묘해요. 처음에 집 나올 때 목적은 진짜 엄마를 찾기 위한 거잖아요. 나가면서 제가 좋아하는 계란빵 아저씨를 만났어요. 그래서 계란빵은 엄마 못 먹게 하는데 마음껏 먹었어요. 그 학교 주위에 가서 불량식품들 뭐 달고나부터 꽃게부터 시작해서 쫄쭈리부터 설탕 달린 것 같은 평소에 못 먹는 그 다음에 하얀 그 휘파람 나오는 사탕 있죠? 그거를 한 30개를 먹었나 봐. 계속 먹었어. 막 있는 돈, 일단 돈 쓰고. 왜냐? 이제 못 돌아갈 집이니까. 이제 삐뚤어질 테다. 삐뚤어질 테다. 계속 먹었어. 뭐 돈을 다 떨어졌죠? 근데 이제 돌다 보니까 다리도 가봤는데 다리에 뭐가 있나요? 아무것도 없지? 다시 돌아오게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. 오다가 지금 들어가면 안 돼. 느낌상. 문 앞에서도 한 시간 기다린 것 같아. 난리가 났을 거다. 지금 엄마, 아빠가 아마 동생하고 형이 막 울고불고 우리 어깨 어디 갔냐 막 난리 났을 거다 그래갖고 문을 딱 열고 딱 들어갔어요. 그랬더니 형하고 동생은 TV 보고 있고 엄마는 설거지를 하고 있는 거야. 울면서 왜 이렇게 평화로워? 제 딴에는 그 장치를 좀 하고 갔어요. 뭐냐면 엄마한테 뭐 긴 건 아니고 편지를 쓰고 왔어. 엄마 화장대 위에다가 종이에다가 내가 나 나간다. 그동안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. 나중에 커서 은혜를 갚겠습니다. 월요일 날 나서는데 왜 리액션이 이게 아닌데? 이상하네. 화장대 봤는데 동생이 낙서를 좋아하니까 거위에다 낙서를 다 해놓고 찢어갖고 날려놓고 소스통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제가 집 나갔던 건 형, 동생, 엄마, 아버지가 모르는 사실이에요. 근데 또 이 둘째 성격이 좋은 게 현실을 빨리 익혀요. 아, 요게 효과가 안 맥혔구나. 그러면 자연스럽게 손 씻고 동생, 형 사이에서 TV 보고 있으니까. 마치 없었던 일처럼. 진짜 혼자 쉬고 한 거네요. 혼자서 너무 슬펐어요, 사실. 그랬던. 근데, 야, 그런 추억이. 근데. 대한민국에서 장사하시는 모든 부모님들은 제가 얘기하는 걸 지금 다 공감하실 거예요. 어느 날은 어린이날인데, 그날은 이제 제가 외곽에서 장사를 하면은 카페나 음식점이 외곽에서 서울에서 많이 오셔가지고 굉장히 바쁜 날이에요. 그래서 매출이 막 두 배, 세 배 그래요. 그 당시에 하나가 8살, 혁이가 3살 정도 됐을 거예요. 그래서 쟤네들이 어린이날인데 그냥 누긴 뭐하고 그래서 오늘 그냥 같이 하루 종일 있자. 어린이날이니까. 네. 그리고 차 뒤에다가 태우고서 이제 양수리 카페를 간 거예요. 그래서 일단 도착을 해서 아이들을 뒷집에다가 이제 놨는데 네. 이제 놓고 나올 때 제가 문을 걸어 잠그고 나와요. 밖에서? 밖에서 얘네들이 못 나오게. 왜 그러냐면 그 집의 구조상 우리 바로 뒷집에 또 음식점이 있어요. 네. 그래서 그 집 사이로 차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해요. 그럼 혁이가 아직 3살이니까 애기니까 이 판단력이 흐리니까 위험하니까 잠궈놓고 정신없이 막 일을 하다 보니까 시간 보니까 금방 점심때더라고요. 보니까는 뭐 먹을 것도 없고 그래서 찬밥을 볶아가지고서 계란 후라이 하나 딱 얹어서 일하는 서빙하는 친구한테 얼른 가서 애들한테 너 주고 문 얼른 잠궈. 나오면 안 되니까 위험하니까요. 그래서 이제 무슨 사식 넣어주시더니 눕고 바로 잠그고 나와서 일을 막 해요.
하다 보니까 금방 저녁 때가 되더라고요. 뒷집으로 들어가서 문을 열었더니 그.